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우주 나이슬 맡은 어,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신청곡을 받았는데요. 제가 많은 사연들을 읽다가,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 계셔서... 그 사연을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 어,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닉네임 병아리로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주 보이스로 밤마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요. 제가 보낼 사연은요. 저는 라면을 정말 못 끓여요. <laughs> 물 조절을 못해서 물이 너무 많아서 싱겁게 일수고요. 시간 조절을 못해서 팅팅 부른 라면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 가위바위보에 져서 라면을 끓일 때면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진 것도 서러운데 라면도 못 끓였다고 욕까지 덤으로 먹어요 흑흑 <laughs> 저는 언제쯤 제 손으로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주소녀는 라면을 사랑하는 멤버들이 많잖아요 우주소녀 멤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를 라면의 신세계로 인도해주세요 라면 신청곡을 베베키 라면과 구공탄는 노래를 <laughs> <laughs> 해주셨 제가 이 노래가 뭔지 <laughs> 이 사연을 읽으면서 노래들을 다 찾아서 들어봤는데 제가 아는 노래더라고요. <laughs> 아 라면을 못 끓이신다고 사실 저도 라면 진짜 못 끓이거든요. 근데 이 라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라면 어떻게 하면 잘 끓일 수 있을까? 제 학창 시절을 배운 거였는데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그 끓는 점이 높아져서 되게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물 조절. 물 조절은 <laughs> 제 하나 팁이 있다면 저도 물 조절 진짜 못하거든요. 일단은 물은 어느 정도 넣으면 면이 반 정도 잠길 만큼 물을 넣어요. 그렇게 넣고 만약에 국물이 없어. 그럼 물을 더 넣으면 되죠? 물이 없을 때 물을 넣으면 되잖아요. 제 방법이에요. 근데 노래는 어떻게 들죠? 아니 아니 이거 나한테 안알려주고 이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는데 하여튼 그럼 노래를 먼저 듣고 죄송해요 아, 어떤 분이 그럼 컵라면 드세요 천재 그러면은 라면과 구공단을 듣고 올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뜬 <laughs> 아왜 <laughs> 이렇게 웃겨?

<laughs> 여러분들이 하신 말처럼 둘리에 나왔던 노래도 정말 그 마이콜 님이 기타로 많이 불, 버스킹 하셨던 노래. <laughs> 아, 그래서 라면 제가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전수를 하자면 저도 은서가 인정할 라면 못 끓이는 사람 중한 명인데 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물은 아어 일단은 스프를 먼저 넣아물물 넣기 아 스프 넣기 전에 물을 넣어야 되지 물은 면이 잠길 정도만큼 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끓이다 보면 물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물을 넣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어 시간 조절을 못해서 이거는 정말 팁이 있는데 시간 조절은 음, 시간 이렇게 막2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라면을 휘이 저어가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하나 먹어봐요. 좀 딱딱해. 살짝 딱딱해. 너무 딱딱한 거 말고 조금 딱딱해 한1분 정도 더 끓여야 될것 같다고 할때 불을 꺼야 돼요. 왜냐면 라면이 이렇게 불을 끄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식탁까지 가져오고 찬 젓가락 뜨기 전까지도 계속 면이 익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그 그러니까 익고 <laughs> <입고> 있으니까 <laughs> 다 완벽하게 익기 전에 살짝 덜 익었을 때 불을 꺼야 딱 먹기 전에 알맞게 익더라고요. 있더, 그쵸. 불, 불은 라면을 좋아하시면은 불게 뭐, 뭐하 텐데 팅팅 불은 라면을 마주할 때가 많다고 하니 쫄깃하게 먹는 법은 이런 게 있고 가위바위보 에서 져서 라면을 끓일 때면 가위바위보 진 것도 서러운데 요까지 먹는다 가위바위보 이기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약간 무의식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가위를 내게 돼있어요 돼 왜냐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위바위보 할때 가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위바위보 할때 주먹을 내세요 주먹을 내면 <laughs>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비기거나 졌다 지면은 <laughs> 제가 한 말처럼 <laughs> 라면을 맛있게 끓이시면 되고 <laughs> 비겼다 이러면은 비 상대방의 주먹 나도 주먹으로 비겼으니까 주먹에 지는 가위를 다음에 내면 돼요. 주먹을 비겼으면 가위를 내고, 가위로 비겼으면 다시 빠를 내고, 빠로 비겼으면 묵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주먹 낸거 그대로 해꿀 밤. <laughs> 하여튼 그리고 라면은 음.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저는 면발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면발이 정말 맛있는 라면은 가뚜기 가뚜기 라면이 굉장히 저, 제 면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뚜기 라면을 주로 먹고요. 여러분 어, 라면을 쫄깃하게 끓이고 싶다면 초보자들도 쫄깃하게 끓이기 쉬운 가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아~ 오늘 정말 즐거운 노래였다. 노래 인상 깊은 노래. <laughs> 인상 깊은 어~ 소절은 가루 가루 고춧가루 이거 <laughs> 여러분 자기 전에 지금 누워 계실텐데 오늘 잠은 못잘 거예요. 계속 누워서 가루 가루 고춧가루 막 잘라 그러면은 고춧가루 가루 가루 이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 라면이 꼭갓뜩기만 좋다는 게 아니라 모든 라면들이 맛있지만 제 취향은 갓뜩기라고한 거예요, 여러분. <웃음> 아 <웃음> 수능 금지곡 추가라고 <laughs> 수능 보는데 가루 가루 고춧가루.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깐이지만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의 시크릿 레시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면, 물이, 일단 물을 적게 넣고, 적다 싶으면 물을 더 넣으면 되고. 그리고 김치를 라면에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맛있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맛없는 라면이어도 김치를 넣으면. 김치라면으로 끓이면. 네. 김치를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어, 지금 몇 시야? 10시? 어휴, 40분이네요 여러분 이제 주무셔야죠 라면 얘기했다고 또 라면 드시면 안 돼요 이 밤에 얼굴 팅팅 붓습니다 라면을 먹고 근데 우유를 먹으면 많이 안 붓는데요 <laughs> 라면 이제 야식 맞아요 여러분, 라면, 저는 라면을 먹고 자야겠어요. 배고프니까. <laughs>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라면 하나 아, 먹고. 우유를 넣어 먹진 마세요, 여러분. <laughs> 우유를 따로 드세요. 왜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물론, 우유를 넣어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따로 먹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맛있는 야식을 먹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야식을 먹지 말고 얼른 주무세요. 가루 가루, 고춧가루. 여러분 잘 자요. <laughs> 안녕, 잘 자요.